증권부 조희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결국에는 이 소송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파두가 상장한 게 불과 3개월 전인데 네. 당시 투자 설명에서 나온 매출 추정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두가 추정한 올해 매출액은 1,20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년 두세 배씩 성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영업이익도 매해 900억 원가량 급증할 것이란 그야말로 네.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 실제 누적 매출액은 180억 원, 그러니까 15%에 불과하고요. 이마저도 177억 원이 1분기 매출이고 2분기가 5,900만 원, 3분기가 3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네. 핵심은 파두가 증권신고서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당시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즉 매출이 급감할 걸 알고서도 당장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매출 추정 근거 중에 고객사에 대한 설명을 파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분기 물량을 1분기 이연한 물량을 적용하겠다. 네. 그리고 SSD 고객사 역시도 납품 개시 시점을 2분기에서 4분기로 변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분기 고객사의 발주 연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네. 다만 이에 대해서 파두 측은 하반기에 이 물량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주가 나지 않았다.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파두가 고객사가 두 곳뿐으로 다양하지 않고 또 이 중 메인 고객사가 2분기 발주를 미룬 상황에서 올해 매출 추정치를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린 근거는 쉽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도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두고서 업계에서는 기업이나 주관사가 예상 실적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입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3개월 뒤를 예측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자체가 가진 좀 약점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위험들, 이런 변동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전 실적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네. 있죠. 매출액과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되시 주총 4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분기가 아니고 연간 매출에만 해당된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상장 기업들의 IR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영업실적, 잠정 공시를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자율공시인만큼 정해진 것이 없고요. 또 의무공시가 분기별 기준으로 이어졌다면 물론 이제 파두의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좀 더 빨리 시장에 알려졌을 수 있겠죠. 논란이 더 컸던 이유는 파두가 기술통대 신규 상장주라는 점입니다. 8월 7일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시기가 참 절묘했습니다. 만약에 7월 이전에 상장을 했다면 8월 중순 반기 보고서를 시장에 발표해야 하고 8월 중순을 넘겼다면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반기 보고서를 아마 봤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에 한 거죠. 그래서 이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청약만 무려 파두를 포함해서 10곳이 몰렸습니다. 매출 추정치와 또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크다고 해도 분식회계가 아닌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걸러낼 마땅한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파두 사태로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 더욱더 좀 유심히 들여다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기술 특례 상장, 이 시한폭탄이 더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모 당시 매출 추정치를 못 채우는 기업이 파두뿐만이 아닙니다. 네. 올해 상장한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70에서 80%가 매출 추정치의 절반을 이루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상장 후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당장 상장한 그 해이거든요. 그런데도 7, 80%가 상당수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와 당국이 실적 추정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관리 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특례를 부여받습니다. 네. 이익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것이 2018년부터 20개 이상씩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장된 기업들의 유예 조치가 대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상장 폐지 그리고 관리 종목 위험에 처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매출 30억 원 미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상장 후 5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상장사 중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가 5년간 이어진 기업이 현재 9곳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 파맵시는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2년 연속 자본금의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오늘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쯤 이제 관리 종목 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셀리버리, 어센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노시스 등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상장수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 시장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뭐 금융당국, 거래소, 뭐 증권사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계와 거래소, 금융당국은 기술 특례 상장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초에 매출이 아니라 기업 계속성 심사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일 겁니다. 이번 파주 사태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을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기업 가치 평가와 상장 기업의 증권 신고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극적인 기업의 모습이죠. 현재 파도는 기관 투자자들과의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난 16일과 17일 기관들과 만나면서 직접 만나서 설명에 나선 반면 일반 주주들은 정부의 비대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국에만 소명하면 된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IPO, 기업 공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자본시장에 스스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서면으로 밝힌 이 4분기 주문재개가 2, 3분기 매출 급감을 얼마나 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내년 경영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시장이 정기 의무 공시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